이런 말이 있죠.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고. 단순히 모데카이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 애쉬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진실의 방에서 감금된 채로요. 오늘은 조테카이저, 애쉬와 채무관계인지 온니 바텀갱을 선언한 누누짱. 전 이렇게 극단적인 백정은 좀 별로더라고요. 전 라인에 도움이 되어야지 한 라인만 키우면 어떡해. 한라산도 아니고. 아이디부터 누누장인 느낌이 나고 갱호응은 내가 만듦. 패기도 있어서 그래도 믿어보기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판정에 순간 이성을 잃고 손해볼 거 알면서도 딜교를 해봤습니다. 어우 저 변태챔 역시나 개손해봤네요. 가끔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탑이니까요. 그래도 모대는 피회복이 빠르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촉수물을 선호하지 않아서 틈틈이 제거해줍니다. 일라우이 무브먼트에서 구린내가 강하게 나죠? 역시나 왔습니다. 이 친구 집요하네요. 돌아서 올 것 같죠? 전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빼지 않습니다. 되도 않는 어거지 딜경 왔으면 쳐 맞아야겠죠? 야무지게 큐플. 안녕하세요.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뭔 딜임? 마치 당연히 잡는 건데 예상치 못한 딜 때문에 아쉽게 못 잡은 것 마냥 얘기하는 누누. 첫 실수이니까 아니에서 멈춥니다. 추가적인 욕설은 한 번 더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아껴둡니다. 일라오이 2에 끌려서 제 분신이 마냥 맞는 거를 지켜볼 수 없던 저는 스킬이 전부 풀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궁을 써버렸습니다. 일라오이도 예상치 못했는지 당황해 보입니다. 궁 쓰면 부시 안에 들어가도 보이는 걸 몰라서 핑아 박느라 1초, 평캔하면서 어리버리타느라 1초, 어느새 궁이 끝났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하긴 아쉬워서 쫓아가는데 와 패시브들이 어마무시하네요. 뚝배기 까버렸습니다. 여유롭게 촉수물을 즐기다 보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누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누누는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달려옵니다. 야 역시 누누 장인답게 일라오이 일을 깔끔하게 피해줬고 누누 죽을까봐 궁 쳐준 게 아니라 누누 킬 먹을까봐 황급히 궁을 썼습니다. 일라오이가 저한테 딜교 개발리고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숨어 있었네요. 사이온은 예상치 못했지만 응 진실의 방? 수은 장식 뒤 이펙트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탑이 첫 포어 전에 수은을 간다고? 저 친구 혹시 수은 중독 증상했나? 죄송합니다. 촉수성애자는 역시 정상이 아닙니다. 팀원이 2명이나 죽었지만 잘큰 모델은 3대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해봅니다. 판테가 궁 쓰는 거에 맞춰서 야무지게 2로 끌어주고 패를 마무리해 줍니다. 달큰 모델은 정말 다수 대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쉬 자크 따위에 빼지 않습니다. 제 2는 타겟팅급이기 때문에 애쉬는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와중에 핑어를 치는 애쉬. 혹시 헬퍼? 제 스킬은 헬퍼도 못 피하긴 해요. 사이언이 도망가지 못하게 궁 써주고 자크까지 따라가 보지만 까비. 모데카이저가 이렇게 잘 크면 우리 팀이 몇 명 잘려도 질 수가 없죠. 저희 부실골은 텔포 유무. 팀원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합 판타는 무조건 강행합니다. 그냥 죽인 아쉽잖아요. 우리가 먹든 남이 먹든 겨뤄보고 최종 승자가 먹는 거죠. 옴니시로 시작해서 애쉬궁을 남이 대신 맞아주는 진. 이에 남이가 그냥 썼던 궁이 아다리가 맞아서 자크로부터 진을 구해줍니다. 누누궁과 진궁이 잘 들어가면서 판테온이 마무리합니다. 예의상 얼굴 비추고 한타에 기여한 척 연기한 뒤에 자연스럽게 CS를 먹으러 라인에 갑니다. 이렇게 그들만의 치열한 한타가 승리로 이어지면 서로에 대한 덕담도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스. 나도 멋졌지. 완벽한 텔각이 보입니다. 이런 건 무조건 타줘야 되죠. 이렇게 좁디 좁은 공간에서 필까지 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날뛰는 애쉬를 보니까 국민학교 시절 제가 잡았던 곤충들이 생각이 나네요. 생각을 해봤는데 모델은 정말 사기캐예요. 한타가 일어나는데 몇 초 동안 상대 주요 딜러를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팀 입장에서 얼마나 멘붕이야. 딜러가 없으면 한타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나도 같이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 쌤쌤인가? 아무튼 사기입니다. 한타를 이기고 바론을 먹으려 하는데 일라오이가 무지성태를 타주네요.
와, 근데 촉스 딜이 상당하네요. 일라오이가 사기인가? 응? 바론을 먹는데 꼭 저렇게 상대 어그로 끈답시고 같이 안 쳐주는 애들이 있어요. 어그로만 성공적으로 끌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뒤졌어요. 그리고 저도 안일하게 집 가다가 그만 뒤졌네요. 집을 안일하게 간 건 제 잘못이지만 아니 그냥 판테 잘못이에요. 판테 이야 발로마. 한타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전에 텔타 주는 게 베스트죠. 누누가 정말 잘 버텨주네요. 애쉬가 신나서 때리고 있는데 저 친구는 곧 방에 갇혀서 구타당할 거예요. 이번에도 애쉬 친구 발악을 해보지만 도망가기엔 너무 협소한 공간이에요. 곤충 채집에 성공했으면 이제 팀원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파브르 빙의된 모대의 웅장한 잠자리채와 채집된 애쉬의 얼굴을 보고 한껏 지려버린 티페가 벽포를 시전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큰 모대는 죽지도 않고 딜도 세서 정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죠. 직감적으로 여기서 뭔가 한타가 열릴 것 같아서 대기합니다. 살아보겠다고 힘껏 뛰어보지만 이미 도가내 든 하리보 젤리 초록색 사과 마실 뿐입니다. 초록색이 제일 맛있죠. 도망가는 특패까지 잡아주면서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